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처음 나온 책은 아니고요, 2007년에 나왔던 책의 최신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냈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은요, 저자가 15년 전에 한 예측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연 그가 했던 예측은 맞아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저자는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냈던 책에서 전 지구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1도씨 올라간 지구를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지구는 이미 1도씨 올라갔다, 산업화 시대보다 1도씨 올라간 세계다라고 공인을 해버렸습니다. 처음 책에서 경고한 오지 않으면 좋을 1도씨 올라간 미래는요, 이미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는 거죠. 저자가 15년 전에 한 예측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마크 라이너스의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입니다. 이 책은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마치 영화처럼 아주 구체적으로요, 우리 눈앞에 영상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펼쳐지는 영상이요, 생각보다 너무나 전면적이고요, 그리고 복합적이고, 그리고 비관적이어서 사실 중간에 책을 덮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직시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지구에 대한 의무감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라도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구는 산업화 이래로요, 1도씨 올라간 세계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시기보다 1도씨 정도 높아진 오늘날의 지구는요, 지난 1만 8천 년 사이 중에서는 가장 덥다고 합니다. 말이 1만 8천 년이죠. 신석기 시대가 한 1만 년 전쯤이고요. 그리고 고조선 시대,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게 4천 몇백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인지를 하고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 중에서는 가장 더운 때라는 이야기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요, 북극 생태계가 위협받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정도의 예측은 많이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빙하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관련되어 있어요. 빙하의 소멸에 따른 대기순환의 변화 때문에 미국 남서부 지역에 몇 년에 걸친 가뭄을 일으켰고요, 산불이 나기 좋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듯 북극의 변화는 세계적으로요, 여름철 폭염과 홍수, 심지어 제트기류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온이 2도씨 높아지면요,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북극의 얼음이 탄소와 메탄 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음들이 녹아서 그 안에 있는 탄소와 메탄들이 지구 대기에 풀리면 3도씨로 가는 길이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자는 되먹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순환으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열대지방에 사는 모기들의 활동 범위가요,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뎅기열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게 돼요. 그리고 식량의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고요, 해충이 들끓어서 더더욱 식량난이 가중되게 됩니다. 북반구의 도시들은 대부분 아열대 기후가 되죠.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이 더워진 기후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많은 탄소를 발생시켜서 다시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도씨 올라간 지구는 매우 살기 어렵지만요, 그래도 한계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도씨 올라간 지구는요, 한계점을 넘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극심한 폭염이 2년에 한 번씩 발생하게 되고요, 기존의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서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 역시 각자에 맞는 기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워지니까 그에 따라서 고위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식물들은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초식 동물들 역시 이동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먹이 사슬 전체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도씨가 상승한 세계에서는 곤충의 절반, 포유류의 4분의 1, 그리고 식물의 44%, 새의 5분의 1 정도가 그들이 누리던 적합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4도씨가 상승한 지구는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행성이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중위도 지역에서 80일에서 120일 동안 폭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극지대에 가까운 곳에서도 40일에서 80일 정도는 폭염이 일어나니까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적게 남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 인구는요, 1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암담한 상황인 거죠. 1도씨 상승한 세계에서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기록적인 홍수가 4도씨 상승한 세계에서는요, 10년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모로 기후는 변화라는 말보다는 붕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과는 다르게 되거든요. 지구상 생물의 4분의 1 정도가 멸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도씨가 상승한 지구는요, 간단히 말하면 지구상 어디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거주 표면에 10분의 9를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제일 황당한 건요, 북극이요, 열대 우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은 산소를 잃어버려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맙니다. 6도씨가 상승한 세계는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열기가 너무 강해서 대부분의 비가요, 지표면에 닿기 전에 증발한다고 하니까요. 과거 페름기에 지구의 대멸종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6도씨가 올라간 지구는 바로 그와 유사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6도의 멸종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라고 약속한 파리 조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켜질 확률은 매우 낮죠.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에 경고하고 싶어 합니다. 말이 1도, 2도 올라간 지구죠. 이 책에 의하면 3도씨 정도만 돼도요, 생물이 멸종을 향해 치닫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영화처럼 온도 상승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재난을 그린 이 책을 보고 나면요, 그래도 조금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셔야 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적 책방은 마크 라이너스의 최종 경고 6도의 멸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시안책방의 온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시안책방의 온도는 좀 높아질 필요가 있긴 해요. 탄소 배출은 자제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배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